한국교회가 북상하는 태풍을 피해 새만금 수경지를 철수한 세계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에게 숙박시설과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새해된교회 등 주요 교회들은 수련회를 비롯한 여름 행사가 많음에도 정부의 지원 요청에 따라 기꺼이 교회 시설을 개방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새만금 수경지에서 철수한 스페인 잼버리 대원들이 오후 6시쯤 경기도 파주 영산 수련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만금에서 파주까지 장거리 이동으로 피곤할 법도 하지만 뜻밖의 환영 인파에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앞서 1시간 30분 전쯤 프랑스 잼버리 대원들도 오살리 최자실 금시 기도원에 도착해 여장을 풀고 자체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정부가 기상 여건으로 새만금 수경지를 철수한 잼버리 대원들의 숙소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영산 수련원과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시 기도원을 잼버리 대원들의 숙소로 제공했습니다. 대규모 여름 행사가 계획돼 있었지만 프랑스 국적 참가자 360명과 스페인 220명, 우리나라 참가자 1,600명 등 잼버리 참가자 2,400여 명에게 교회 시설을 양보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는 세계의 이웃들이 불편함 없이 지내도록 숙박과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안고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잘 마무리하는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잼버리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전화해보게 돼서 한국을 다녀가는 모든 잼버리 멤버들이 참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가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새해된 교회는 우리나라와 중국 잼버리 참가자 500여 명을 손님으로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찾은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와 건강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갑작스레 500명의 손님을 맞이한 새해된 교회는 교육관을 숙소로 전환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이 남은 시간 시원한 교회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잼버리 청소년들이 교회를 오자마자 이야 이렇게 시원한 것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야 우리 한국 교회가 조그만 사랑의 실천, 인류의 인간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천안 백석대학교는 기숙사에 잼버리 대회 참가자 1,600명을 맞이했습니다. 장종현 백석대 총장은 친지가 방문했다고 생각하고 머무는 동안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대원들이 요청하면 도자기 만들기, 태권도 체험, 케이팝 배우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소초동 사랑의 교회도 정부가 요청할 경우 1,000명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교회의 잼버리 대회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교회 총연합은 정부와 지자체, 교회들과 소통하면서 잼버리 대회의 안전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는 폭염에 대한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세계 이웃들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물론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지열입니다.